안녕하세요, 키안입니다. 여러분, 하렘이라고 아세요?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렘과 원래 의미적인 하렘의 뜻이 좀 다르다는 걸 알고 계세요? 원래 하렘이란 정의는 이슬람 문화권에서 부인들의 처소예요. 일반 남성들이 막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부인들, 그러니까 여자들만의 공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하렘이란 의미가 언제부터 왜곡되기 시작했을까요? 이거를 설명을 해드리려면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이란 책을 기반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게 간략히 뭐냐? 서양인의 관점에서 보는 동양인 시각 모든 동양인에 대한 편견 그리고 제국주의적인 마인드까지 이 책을 접하게 되면 정말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아무튼 이건 내일 설명해 드릴 거고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유럽인이 생각하는 하렘에 대한 모습이 잘 투영돼 있어요. 이 그림은 19세기 프랑스 낭만주의 화가 딜라크루아의 작품이에요. 바이런의 시극 사르다팔루스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작품이에요. 아시리아의 왕 사르다나팔루스는 적들이 궁에 난입하기 전에 자신이 아끼던 모든 것을 없애버립니다. 화려한 궁전 한켠에 애첩과 애마 그리고 보석들을 쌓아놓고 학살을 벌인 거죠. 그림 왼쪽 위편에 보시면 사르다나팔루스를 볼 수 있어요. 주변에서 비명소리가 난무하는 가운데 무심하게 머리를 받쳐들고 이를 쳐다보고 있죠. 그가 바라보고 있는 곳에는 이미 죽었거나 하인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있는 애첩들의 나체가 그려져 있어요. 말들의 얼굴에선 놀라움과 두려움이 가득해요. 하얀 백색의 나체와 극대비를 이루는 붉은 침대와 융단이 이 내용의 강렬함을 더욱더 부각시켜줍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은 남도 가지지 못한다. 이런 심리였을까요? 화려함 가운데 벌어지는 잔혹함과 공포가 더욱더 아름답습니다. 자, 그럼 딜라크루아가 그린 다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작품의 이름은 알제리의 여인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렘의 의미가 점점점 확대됩니다. 원래 내밀하고 사적인 공간을 의미하던 하렘은 유럽에서 점차 매춘부랑 연관을 해서 성적인 장소, 오리엔탈적인 장소로 간주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하렘, 사적인 공간에 외간 남자가 출입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하렘을 찾아야겠죠? 그러니까 딜라크루스가 갈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매춘집, 창약촌, 술집 이런 데를 가서 보다 보니까 그의 그림에 성적인 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의 작품을 접한 유럽인들은 와... 이런 데가 있구나 하면서 환상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터키탕을 그린 앵그르 역시 자신의 이국적인 취향과 오리엔탈리즘적인 환상을 이 작품에 반영했어요. 이 작품 보시면 굉장히 특이하죠? 열쇠 구멍으로 이렇게 몰래 지켜보는 듯한 그런 관음적인 느낌이 나지 않으세요? 그건 앵그르가 이거를 기획을 했기 때문이에요. 의도를 한 거지. 원래 네모 판넬에다가 그림을 그렸다가 동그란 원형으로 그림을 바꿨어요. 왜? 조금 더 관능적이고 은밀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의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린 또 궁금하죠? 실제로 하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터키로 가봅시다. 터키 이스탄불에 가보시면 토카프 궁전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가보시면 여러분이 직접 두 눈으로 하렘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 가실 때 꼭 운동화 신으세요. 왜냐면 생각보다 커. 생각보다 커서 막 3시간, 4시간씩 걸어야 돼요. 그거 다 둘러보려면 계속 걸어야 되니까 운동화 신으세요. 이 궁전이 400년 동안 증개축을 한 거예요. 계속 증축하고 고치고 고치고 40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엄청 오래됐잖아요. 지금 지은 것 같아요. 너무 예쁘고 화려하고 이게 1400년도에 지어졌다고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 하렘에는 술탄 소유의 여자가 500명 정도 살았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외국에서 잡혀온 노예들도 한 13살, 14살 때부터 이 하렘에 들어와서 가꾸고 교육받고 그래서 술탄의 눈에 들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다고 해요. 이 하렘에 있는 모든 여성의 꿈은 술탄이 눈에 드는 거예요. 이 술탄이 눈에 들어야지 자기 팔자를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술탄이랑 동침을 한다 하면 카든 레펜디가 돼가지고 술탄의 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약간 우리나라 궁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죠? 이 하렘은 정말 완전 크고 300개의 방 그리고 막 목욕탕도 9개 정도 되고 기도할 수 있는 모스크, 학교, 도서관, 병원 다 있어요. 그 안에. 술탄을 제외하고 이 하렘에서 살 수 있는 남자는 뭐다? 거세를 한 흑인 남자. 이거 보면서 무릎을 탁 쳤어요. 왜? 혹시 몰라가지고 한쪽이라도 남아있는 내시가 있을 수 있잖아. 걔랑 바람이 났다고 쳐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았다? 그 아이의 피부색이 검정색일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을 해가지고 흑인 내시를 뒀다고 해요. 이 처음에 하렘은 터키 술탄의 궁정의 일부였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거주하는 일종의 별관 같은 거죠. 하렘은 보통 세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생모가 거주하시는 공간, 그리고 자기 부인들이 거주하는 공간. 어머, 이렇게 바꿀게요. 자기 아들, 딸들이 거주하는 공간. 원래 이 하렘은 가족들을 위한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후궁들이랑 여자 노예들이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됨으로부터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슬람 제국의 칼리프들은 이 하렘에 많은 여성들을 거느리는 게 부의 상징,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자, 일단 소녀들이 하렘에 들어가요. 그때 어떤 의식을 치러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필수적으로 가장 먼저 순결 검사를 해야 돼요. 천연막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이슬람에 귀의한다는 동의 맹세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렘에 들어간 여자들은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아요. 원래 미영이, 진이 이런 이름이 거기 가서 뭐 걔네가 주는 대로 너는 표범이야, 넌 다람쥐야, 넌 산토끼야 이렇게 하면은 그래 난 산토끼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죠. 이건 왜 그러냐, 자기가 여태껏 살아왔던 세계와 인연을 딱 끊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새로운 하렘에 들어와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거기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터키의 노예 여성들을 오달리스크라고 불렀는데 이들의 꿈은 아들을 낳는 거, 출산을 하는 거, 술탄의 눈에 드는 거, 이게 정말 그들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그 아들을 원부인한테, 본처한테 바쳐야 돼요. 그러면 그 아들은 원부인, 본처의 아들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술탄이 나중에 사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아들들 중에서 누가 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서야 이 오달리스크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드디어 자유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들 사이에도 암투가 장난이 아니었대요. 일부러 음식에 독을 넣어서 먹이고 이런 음모술수가 난무했다고 해요. 생각을 해봐요. 남자는 한 명인데 여자는 600명이야. 그래서 사랑을 받지 못할 날이 훨씬 더 많다고 해요. 평생 사랑을 못 받아보고 죽는 오달리스크도 허다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달리스크들은 환관들이랑 정말 친했어요. 그리고 이때 환관의 형태는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동기에 거세를 한 거야. 목소리도 변성기가 안 왔기 때문에 아기 목소리가 나고 생긴 것도 여성스럽게 생긴 내시들. 두 번째는 청소년기를 지나고 나서 거세를 한 애들. 그러니까 근육질의 몸에 낮은 목소리, 변성기가 이미 지나고 난 다음에 거세를 한 내시들. 사실 이 환관들이랑 오달리스크들이랑 신분적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정말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때 환관의 의무가 뭐였냐? 이 오달리스크들이 성적인 열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남성적인 열망에 빠지는 거를 관찰을 하라고 술탄이 이 환관들한테 지시를 내렸어요. 그래서 곁에서 친구처럼 같이 지내면서 스파이를 하는 거죠. 정말 친구가 아닌 거지. 근데 정말 친구였을 수도 있겠지만 술탄의 명령을 받았다. 왜냐면 아무리 남성의 정력은 마르지 않는 셈과 같다지만 술탄이 한 남자가 그 600명의 여자 그 전체를 어떻게 커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감시망을 구축을 한 거죠. 이때 감시망에 걸렸던 오달리스크들은 어떻게 되냐, 비단밧줄로 이렇게 교살이 되거나 아니면 바다에 던져져요. 참 고달팠겠죠, 오달리스크의 인생이. 20세기 초반만 해도 아라비아의 부유한 국가의 집안들이 집안에 하렘을 두는 걸 일반화했어요. 그리고 아주 가난한 사우디아라비아 가정에서조차 남자와 여자를 위해서 구분된 생활 공간이 마련되었어요. 이 아라비아 사회의 되게 보수적인 제도에서 하렘이란 제도만 유일하게 남아가지고 20세기 후반까지 그대로 남아있다가 1926년에 터키에서 일부 다처제를 불법화시켰어요. 그때부터 여성을 격리시키는 일이 점점 줄었다고 해요.